계산대에 앉아있는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남성. 갑자기 몸을 틀더니 바닥에 놓여있던 상자를 여성에게 집어던지려다 멈춥니다. 삿대질을 해가며 대화를 이어가더니 급기야 허리춤을 잡아채 질질 끌고 갑니다.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고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까지 합니다. 창고 안에서 뭐 침 주먹이라고 주먹을 때리고 카메라도 해놨는데 누가 막은 그 시간대에 안 된 거예요. 이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여성은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김재희의 현역 시의원이었습니다. 부적절한 연인 관계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한 지 10여 년 됐고 그동안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게 여성 측 주장입니다. 결국 시의원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지난달 초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폭행은 10여 년 안 해도 말을 안 해도 그 전까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참고 그랬거든요. 해당 시의원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후 여러 사정은 추후에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시의원을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기입니다.